혁명이 형이 29살이라는 게 시즌2에서 가장 놀라워. 반전에 또 반전이 있네. 네. 설마, 설마! 혁명이 형! 야! 박갈량의 강철 부대 2 리마스터 박준우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철 부대 시즌 1 원조 장발 미남 해군 해난 구조조대 정희철입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계약직 이진봉입니다. 아, 근데 두 분 그 첫 리뷰 저희가 저번 주에 했었지 않습니까? 네. 주위 반응이 어땠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정규직을 바라는 것보다 이렇게 박수 칠 때 떠나야 되지 않나. 괜히 또 여기서 실수했다가 그죠? 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야. 댓글창 화력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본방 끝나고 바로 리마스터 보는 요 맛으로 맞아요. 들어오시는데 그 강철 부대가 그 엔딩 맺는 게. 네. 좀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좀 지랄 맞지 않아요? 솔직하게. 아, 유튜브라 굉장히 스파이키하네요. 아, 지랄 맞는 엔딩을 이 공허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닐까. 네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시즌1 최강 대원인 우리 정해철 대원과 707 이진봉 팀장님과 함께 자 2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707 예비역 중사 이정원입니다. 구사경찰 팀대 예비역 병장 지원재입니다. 해병대 소대 예비역 하사 박길현입니다. 대남구조대 예비역 하사 김정원입니다. 유이티 예비역 중사 권호재입니다. 구정구사경찰 팀대 이동규입니다. 구사 예비역 중사 오산영입니다. 특수탄색 구조대대 예비역 중사 강청명입니다. 지금 이정원 대원이 지금 지금 걱정해요 저는. 예, 저번에 딱 잡힌 상태에서 딱 끝났거든요. 다리를 저때 잡아줘야 돼요. 잡았어. 그러니까 본인 체중이 가벼우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 체중이 맞아요, 맞아요. 지금 결과를... 특전사 지금 오상현 대원이 결국 포기를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밑에서 잡고 있는 사람은 그냥 버티면 되는데 위에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힘들죠. 두 배로 힘들거든요. 네. 와, 저 눈빛 봐. 그러니까 진짜 사바나 같아, 진짜. 네. 약점이 보이면 바로 들어가는. 그렇지. 하체, 벽쪽으로 밀어내야 돼요. 방심했어. 저기서 다리 들리면 끝나거든요. 설마, 설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에 버틴 게 너무 아까워요. 한 찰나에 그냥 가버리네요. SS 김정호 대원. 잡아, 잡아! 버텼다. 저 포연은 진심이에요. 이 살기지 닿으면 또 흥분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따뜻하거든요, 사실. 갑자기! 저희랑 붙었을 때 제가 박군 한번 아는 점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따뜻했거든요. 저 저랑 같이 했었나요? 네, 네. 그 준우를 잡았어요. 아, 진짜요? 넘기면 끝나는 거였는데 따뜻하더라고. 아, 그래서 잡고 있었나 보다. 혁명이 형이 뒤에서 안 왔나요? 김정우님. 혁명이 너무 잘한다. 김정우 탈락. 야, 와, 잠깐만. 1대1. 야, 정매요. 황소처럼. SD 지원제. 약합니다. 특히 요즘 애들은 많이 약합니다. 혁명은 요즘 애들 싫어하죠. 그래도 요즘 애들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군대에서 후배들한테 잘 당한 것 같은데. 지금 혁명이 또 유리.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힘을 못 쓴대. 아, 맞네. 와! 뭐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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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너무 저희 너무 충격인데요? 아, 제가 봤을 때 잠 못 잤습니다. 정명이 2박 3일 잘 못 잤습니다. 맞아, 맞아. 장담합니다, 진짜. 야, 근데 SET 대단하네요. 이거 지금 강자로 주목받았던 그 사트의 강청명 대원이 지금 탈락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인데요. 반전이에요. 요즘 애들한테 당했어요, 지금. 당했어. 그것도 네.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상영 대원이 또 어떻게 할지. 제가 에이스. 남자답게. 남자답게. 15 한번 하고. 이렇게 잡아야 돼. 잠깐 갑자기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갔어 중앙으로? 상현아! 타깃이 됐어, 타깃이. 오상영 대원, 저는 진짜 남자답고 리스펙합니다. 너무 멋있다. 와, 이거 이래서 답안 나온다. 내라도 먼저 움직여갖고 뭔가 좀 수를 써야 되겠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러다가 진짜 다 얼어 죽는다. 맞아요, 맞아요. 상현아 임마 왜 들어갔냐고 중앙으로. 참호국도 두 번째 대결의 승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박기련 대원, SET 지원재 대원, 유니티 권호재 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다 피지컬 좋은 우리가 우승 그렇죠. 후보라고 생각했던 분들만 다 탈락했어요. 정명영님, 오상영 대원님, 정보사 다들 야, 이 세 분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지략가다. 처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힘 좋은 분들을 이용을 했어요. 맞아, 맞아. 이용을 해서 탈락시킬 사람들 다 빼면서 차츰차츰 야금야금 이렇게 탈락을 시켰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와. 전략적으로 통했다. 예. 맞아요. 전략을 잘 세웠네요. 아, 저는 뭐 사실 뭐 참호를 보면 뭐 굳이 할 말이 없습니다. 1초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뭐 1초 컷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해명을 드리자면
저희 시공실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뭐 베네핏 필요해? 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 뭐 필요 없지. 우리 단체장하러 갔지. 필요 없어. 굉장하지 마. 저희는 굉장히 멋있게 그렇게 멘트를 하고 집에 가서 딱 봤는데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아니에요. 그냥 뭐 1초 만에 빵 뛰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야 1초 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그냥 서 있었거든요. 아, 상탈합니다. 좋아요. 아, 에이군 네. 특수전단 예비역 하사 우윤철입니다. 해남구조선대 예비역 병장 김건입니다. 대병장 특수색대 예비역 병장 이대영입니다. 국가정부산업부 특임대 한준상입니다. 군사경찰 특임대 예비역 병장 최성현입니다. 특전사 예비역 중사 최용준입니다. 지공칠 예비역 중사 구성입니다. 특수탄세 구조대대 예비역 중사 이유정입니다. 와, 지금 특전사 최용준 대원이 자세가 유도나 아니면은 맞아요. 그 뭐죠? 그 레슬링 같은 종목으로 네.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초짠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유니티. 아, 잠깐만, 잠깐만. 유니티 지금 구민철 대원 지금 잠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들어가면은 유니티라면 1분 이상 참을 수 있어요. 네. 그 지금 보면 거꾸로 잠기잖아요. 맞아요. 거꾸로 들어갈 때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아, 해야지 안 들어가니까. 네. 네. 물이 들어가는 거. 제가 목욕탕에서 자주 하는 거거든요. 최용준 대원이 지금 정보사 한재성 대원을 살려주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HID 분이 여러 명한테 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명한테 한 번에 당해버리는 거. 아, 너무 안타깝다.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지. 야, 여기서 지금 한 사람만 떨어지면 끝이죠. 지금 최용준 대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대원이 최용준 대원 눈치만 보고 있어요. 최용준 대원이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입니다. 저렇게 좀 약간 까불까불 유머러스한데도 아, 저런 사람들이 실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야무지고 다부지고 보십시오. 예, 정말 기대해보면 합니다. 예. 특전사 최용준 대원, 707 구성회 대원, HID 한재성 대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죽음의 조죠. 4라운드 대결 한번 네. 보시죠. 와. 해군 해안 구조전대 허남길입니다. 특전사 예비역 병장 장태포입니다. 군사연차 팀대 병장 김태호입니다. 전국군 정보사령관 팀대 임건입니다. 특수전대 구조대대 예비역 하사 조성호입니다. 해군 특수전대 예비역 병장 김명재입니다. 대병대 세계 예비역 병장 구동열입니다. 최공실 중사 홍명화입니다. 아 근데 많이 떨리겠다 마지막 조. 오? 오. 어? 아! 오! 뭐야 뭐야 뭐야. 근데 뭔가 보이지 않는 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조 안에 뭔가 팀이 또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같이. 남길. 같이. 우리 셋 네. 같이. SET. 오케이. SET, SUSU에게 연합 제안을 했네요. 야, 저 장면이 우리 그 1급 단인 2급 김의 그 도원결이. 아. 저희 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SS 유니티. 그래서 솔직히 좀 보기 안 좋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일 센 팀 두 팀이 그러니까. 네, 네, 네. 야, 너끼리 다 드세요. 막 혼자 속으로. 그랬는데 결국엔 다 드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네. 또 다음 타깃을 정해주는 건가요? 그 허남기 대원이? 야, 저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냥. 어우. 야, 사트 네 명이 다 빨랐겠어요. 이거는 전략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연합을 알고 누가 한 명이 저기 연합 중 한 명을 했었어야 돼. 맞아.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네. 맞아요. 공격을 했었어야 돼. 네. SSU 허남길 대원, 유니티 김명재 대원, SET 김태호 대원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지금 사트만 전원 탈락하고 나머지 부대는 아. 두 명씩 다 살아남았고 정보사와 SSU만 각 한 명씩 네. 살아남았어요. 네. 네. 처음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네. 사트 전원 탈락했어요. 맞습니다. 와. 근데 와. 그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유일한 공군부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육군과 해군의 연합이 좀 이제 안 보이게 이런 게 좀 보여졌는데 공군에서 조금 아. 외로운 부분이 있었다. 너무 아깝다. 근데 사드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707 같은 경우에도 1초, 2초, 3초 만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미션 때 좋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는 컨디션이 좋아서죠. 네. 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힘을 많이 안 뺐고 각계전투도 안 하게 되면 4명이 전반적으로
체력은 좋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누군가가 네. 나서서 분위기만 띄워주면 맞아. 다음 미션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렇죠. 서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인드 그렇죠. 컨트롤만 잘하면 맞아요. 다음 대결은 장애물 각개전투예요. 시즌1 장애물 각개전투 때 우리 팍군 정말 멋있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준호 1등. 그때부터 박갈량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저는 이게 박도현이랑 대결하고 있는데 특전사는 두 명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은 박군, 박도현. 아, 맞아요. 도현아! 금발했죠, 금발로! 금발폭기라고 쭉쭉! 저는 제작진인 줄 알았어요. 카메라보다 나 앞에 나와서 도현아! 도현아! 그렇지! 왼쪽으로 딱딱한 곳 걸어 뛰지 마! 약간 저도 하면서도 네. 알아서 할 텐데. 일단 뭐 지금 속사정은 도현이만 알고 있는 거니까. 네, 도현아 카톡에. 근데 이거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체력 안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거 체력 안배 안 하면 외줄에서 다 포기합니다. 근데... 외줄은 중요한 게 이 근력도 중요하지만 호흡이 안 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럼요. 호흡 차 가지고 하면 외줄 올라갈 때 솔직히 숨을 거의 안 쉬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아요. 이 호흡이 부족하면 이 입을 엄청 하셨어요, 지금. 스맨 내려오시죠! 스맨님, 내려오시죠! 장애물 각개전투 이번 경기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박기련 대원, 특전사 최웅준 대원, HID 한재성 대원, UDT 권호재 대원이 대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피지컬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피지컬 크게 안 봐도 돼요. 전력치점이다, 전력치점. 딱 주변에 동료 되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뛰기 때문에. 피 작하면 어쩔 수 없어. 야, 저거 저러면 다음 마지막 라운드 하는 저는 내가 볼 때 완전 다 빙판길일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야, 특전사 지금 최웅준 대원 지금 빨라요. 1등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대원들은 지금 거의 비슷하고요. 예. 침투할 때나 이럴 때 그때는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미션할 때처럼 포부 가면 저렇게 못 해요. 즉사죠, 즉사. 근데 저거는 네. 저격수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야지 빨리 가면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 나오는구나. 네. 야, 마지막! 야, 기둥 잡고 당겼어요. 잠깐, 기둥 잡고 좋아요. 당길 때 저 포즈 알아요, 혹시? 좋아요. 이거 유도할 때, 유도할 때. 최우특이 유도할 때. 오. 최웅준 대원은 저속도로 달려도 될 수 있는 지금 네. 능력 됐던 맞아. 대원인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세 대원이 최웅준 대원 페이스에 말렸어요 지금. 네. 야 지금 압도적인 스피드로 지금 1등한 특전사 최웅준 대원. 지금 박빙이에요. 이 중에 한 분만 올라갑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안 돼요. 호흡을 하고 한 번에 가야지. 아예 차라리 옆에가 좀 앉아 있다가 해도. 맞아요. 그게 더 나아요. 올라가면 나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전술을 판단을 잘했어요 지금. 네. 잘 보십시오. HID 대원이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저 정도 올라가는 속도고 저 미끌림 슬립이면 못 올라가요 지금. 아. 제가 볼 때는 7m 정도. 그래서 버티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야, 아, 지금 펌핑 다 됐어요. 제가 그랬죠. 아, 7m 정도 가면 왠지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첫 다리를 걸고 있으면은 이 잡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다리를 쉴 수 있거든요. 한 손씩 털면 네. 돼요. 네. 근데 저, 야, 대박. 역전, 역전 하나요? 역전 하나요? 야, 역전의 용사네. 역전의 용사. 옆에 온다. 야, 해수대 집에서 쉬다가다 전술로 지금 에이, 역전한 거죠. 좀 쉬다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이번 2조 경기는 SDT 지원재 대원, 707 이주영 대원, 해병대 특수수색대 정호곤 대원, UDT 김명재 대원이 대결합니다. 맞아요. 아, 시작합니다. 아, 잘 됐습니다. 야, 철도만 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 또 이주영 대원님은 이 몸이 좋아요. 그래서 잘 몸이 클수록 맞아요, 불리해요. 매력이다. 와. 오, 저거를 봤습니까 지금? 오, 이렇게 야. 가벼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호구 형님이 저러다가 외줄에서도 퍼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호구 형님 그리고 지금 외줄에서는 좀 불리하거든요. 아. 무게가 많이 나가기 맞아요.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네. 매달리는 거 진짜 쥐약입니다. 호구 형님, 호구 형님 지금 안 해도 돼. 잠깐만 좀 호구 형님 지금 8m, 9m 끝머리에서 지금 살짝 내가 볼 때는 고비가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707 팀장님은 지금 외주를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걱정 없습니다. 오! 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호구 형님 지금 아! 내가 좀 쉬다 가라 했잖아 호구 형님. 쉬었으면 됐는데 제 2의 충격입니다 지금. 사티의 강청명 형이 떨어지고. 지금 호근 형이 지금 또 떨어졌. 내 선망의 대상이었던 청명. 저희 진짜 엄청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와, 세 명이 다 탈락했어요. 세 명이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저거 무슨 일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기회 안 줍니까? 계속 했는데도 안 됐나 보다. 아, 그러면은
기회를 줬는데 다음 라운드에 이제 세 명이 살아남는 건가요? 먼저 종을 친 세 명의 대원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와, 스몰 베네핏이다. SSU 허남길 대원, SET 김태호 대원, 특전사 김황중 대원, 707 구성회 대원이 대결합니다. 707 에이스라고 하는 그 전입교육 1등을 네. 했다고 들었거든요. 707 들어가기 전에 전입교육을 받습니다. 이때는 불리는 명칭이 아기 백호예요. 우리 707은 백호잖아요. 근데 백호가 되기 전 아기 백호. 아, 귀여워. 네. 근데 이 아기 백호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데 교육은 굉장히 악명 높은 그 악명 높은 전입교육에서 1등을 했다는 거는 요 체력도 대단하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뭐 체력 5개 종목, 5km 달리기, 턱걸이, 병행봉, 외줄 오르기, 뭐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체력 종목.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사격. 그 다음 것들은 기밀입니다. 네, 기밀입니다. 아, 출발했죠. 보여줍니다. 아니 굉장히 지금 많이 쳐졌어요. 이 포복을 저도 갔었을 때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아, 뜁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지금 김황중이랑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육군 수첩에 체력 안배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그걸 썼어야지. 초반에 좀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네. 저희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급할 필요 없다. 천천히 지금 체력 안배하면서 외주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네. 네. 자, 출발했어요. 구성의 대원 출발했어요. 다리 거의 자물쇠입니다. 예사롭지 않다. 네, 저거 절대 안 풀립니다. 정말 잘하는 게 FM 뭐냐면 다리로 꽂잖아요.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네. 일어서 그렇죠. 허벅지 그다음 걸고 손으로. 일어서면 돼. 구성의 대원님은 전입교육 1등답게 1등을 했고요. 네. 일단 마지막에 있었던 허남길 대원이 지금 중으로 잡았거든요. 역전을 하게 될 것인지 SS 허남길 대원. 근데 되게 잘 올라가거든요 지금. 아, 멈췄어요. 방주 형님 멈췄다. 김황중 씨 멈췄습니다. 아, 저도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저러면 아, 회복 불능입니다. 외줄이랑 턱걸이는 멈추면 끝입니다. 좀 체력 안배가 조금 아쉽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 야, SS 허남길 대원 대박이다. 저거죠. 전략을 잘 세웠네.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때 하겠다. 네. 반전에 또 반전이 있네. 네. 아, 저 상황에서 김황중 대원님 저 마음은 참 알죠. 지금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지금. 최종 라운드에 앞서 강력한 베네핏을 공개하겠습니다. 핏이 세 개네. 와. 저희 때는 하나 아니었나요? 맞네요. 그때 또 이진봉 대원이 저희한테 또 도발을 했었죠. 아, 그죠, 네. 그죠. 갑자기 이진봉 대원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SS는 지금 최강 대원 됐다고 좀 거만해 보이는데 자신 있으면 우리 뽑으십시오. 이미 전날 숙소에서 다 정했는데 그죠. 네. 이제 SS가 정말 강한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제 707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최강 선발 대원 100kg 통나무 끌기 혼자서? 100kg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더 나가거든. 통나무에 눈이 또 막 얽혀 막 붙습니다. 근데 이때 또 꿀팁이 있습니까? 내 체중으로 통나무를 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네. 네 발로 걷듯이 체중을 굉장히 낮춰서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발을 많이 쓸 건데 이게 개각이라 그래서 다리 안쪽 사이드 면을 최대한으로 세워가지고 낮춘 상태에서 네네. 굉장히 바꾸는 인사이드 날로. 야,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죠. 개각. 왜냐하면 개각 산에서 침투를 할 때 7, 8분 능선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이때 이 진짜 경사 약간 70도 되는 데서도 7, 8부로 이렇게 침투를 하다 보면 왼쪽으로 상당히 미끄럽잖아요. 네. 맞아, 그때 맞아요. 왼쪽 맞아요. 인사이드 날로 네, 쇼트 트랙 날로 이렇게 찍으면서 네. 이렇게 가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상당히 좋은데요. 아, 준비! 자, 최종 라운드 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출발! 안 끌려! 안 끌려. 지금 일단 처음에 미끌려서 그래요. 100kg 밑에 좀 얼어 얼었어. 얼어 있어. 와, 간대요. 갑니다. 사지검법 나오죠, 사지검법. 네네. 와, 핵특수 대원이 지금 발 모양을 보니까 아까 인사이드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코발을 발 짚을 때마다 코발을 찍으면서 가야 돼. 네, 맞아요. 저거 가다가 서면 안 되는데 그냥 저 탄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와, 지금 이중 팀장이 엄청난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발을 찍고 쭉 밀 때 마지막에 발을 한번 틀어요. 그러면서 한번 발을 치고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야 엄청납니다. 순식간에 지금 2등으로 올라왔어요. 설마. 야 청권해. 누구 쏘면 편집 이렇게 안 합니까? 들어주세요!
저는 심지어 총을 다루는 부대도 아닌데 이거 총을 쏘게 되네요. 아, 여기서 끊는 건 아니죠. 아, 저 이러면 저 장승희 누나를 삼한테 불러도 못 옵니다. 하나 옵니다. 계속 이렇게 끊어주십시오. 이 노조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각자 2번 2화에서 그 MVP를 만약 뽑아보자면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전 해특수의 박희련 대원. 아, 살짝 눈에 계속 띄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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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가 영리해요. 네. 네. 영리하고 굉장히 그 경기력도 엄청 좋았다. 맞아요. 저는 네. 최용준 짱짱한. 그 팀원이 네. 힘도 좋은데 공 같은 여우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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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극복할 때도 마지막 후방 포부가고 나올 때 그 세우팀. 네. 네. 그 유도에서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거 되게 훈련할 때 쓰는 건데 이거를 또 할 때 와 거기서 맞아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네. 희열을 느꼈어요. 제 뭔가 아는 애다. 약간 이런 느낌. 네네. 이 코너 중요합니다. 네네. 마이크 주십시오. 자, 물 한번 바르고. 네, 빚 없나요, 빚? 도끼비도 없어요. 아, 진짜. 아... 이래가지고 정규직 안 시키면 제가 노동부 갑니다! 아... 어? 우리 또 만났네요? 나한테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모두 알려줄게요. 기대하세요. 다다! 다다다다! 온 세상의 강체부대 이야기가 콸콸콸! 팩트체크! DJ 봄이 단단하다! 병 간다! 아 진짜 잘한다. 첫방 나가고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맞아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줄였어. 첫 번째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병대 정옥은 뭔가 몸이나 얼굴 보면 부사관인데 장교인 게 반전. 뭐? 에이? 장교였어요? 장교라고? 근데 살짝 이 장교에 대한 느낌은 젠틀하고 광중이 형님 같은 네,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황소처럼 저돌 맞아요 맞아요 족구 잘하고 네. 네. 아니, 뭔지 알죠? 아니 그러면 자 우리가 세 명 다 네. 진짜 초면이다 해철 언니 딱 봤을 때 직급이 뭔 것 같아? 부사관 네, 한 15년 차인데 네. 고생 많이 한 15년 차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닷바람 맞고 그 그렇죠 그 소금바람이 그 바닷가에 있는 차도 일반 육지보다 더 빨리 삭는다 하잖아요 황충원 vs 이주영 vs 정옥은 와 세다 세다 등체 3대장이거든 등체 네, 3대장이죠 풍체 3대장 그러니까 네. 솔직히 난 딱 봤을 때 힘은 황충원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싸움은 이주영이 제일 잘할 것 같고 싸움은 허훈이 형님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 깡다구 네. 깡이 네. 셀 것 같아 왜냐면 목이 굉장히 두껍고 100년을 잘 뛸 것 같고 두꺼운 사람이 네. 맷집이 엄청 두껍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도 끝도 없습니다 혹시 호구 형님 나이 공개되나요? 동생이야 네, 각 부대 팀장은 어떻게 뽑은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성훈 대원이 네. 부사관이었고 나머지 저희 김민수, 황충원, 저가 병장이었고 아, 기급순이었네 그래도 해수색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이제 정현이 한 것 같고 아, 네네네네 네네. 뭐, 저희도 뭐 기수고 또 장교가 이제 또 아, 그러니까. 태균이가 한 명이 네. 있긴 했었는데 태균이도 이제 군 경력으로서 이제 저한테 또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하게 됐죠 상의합니다. 시즌 1에서 참호 격투하다가 흙탕물을 마시면서 아 그릭스 커피 맛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시즌 1 최고의 명장면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썰 좀 풀어주세요. 목덜미를 딱 잡아 딱 해버리니까 안 움직여져요. 제가 거기서 막 반신이라고 하고 얼굴 제가 표정 바뀌고 막 그래서 조금 뭔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믹스 커피 맛있다면서 조금 힘을 얻기 위해서 한 건데 명장면으로 또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달 군대 가는데. 저런 손님 있으면 그냥 죽었다고 봐야겠다. 띠그띠그 두덜덜. 저분은 댓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강철부대 원투 통틀어서 나온 사람들을 손님으로 만나면 와 군생활 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럼, 아, 정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성 좋고 성격 좋고 운동 좋아하고 오히려 막 네. 이상하게 괴롭히고 네. 막 그런 게 더 고통스러운 거지. 맞아요. 네. 강청명이 아, 그 청명이 형이 네, 청명이 형이 네. 29살이라는 게 시즌2에서 가장 놀라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대박. 제가 사실 저보다도 한 2살 정도 더 네. 많을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한 8, 4 정도 되지 않나? 네, 그 종혁이 형 네, 나이대 정도는 네. 이럴 때부터 조성호 분이랑 707 이정원 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아, 뭔가 피지컬은 그렇게 안 세 보이는데 숨겨진 능력이 엄청날 것 같은 느낌? 네. 이건 시즌1에는 약간 707 염승철 대원이랑 네, 좀 네, 겹친 네.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숨겨진 능력이 엄청날 것 같다라는 게 정방할 때까지 저 말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숨겨오다가 그 연합작전할 때 한번 막 2층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씩 더 했었고 날렵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고문하는 막 그런 게 있으면 고통도 두 분은 왠지 잘 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항상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문 참는 사람들은 말랐잖아요.
개체주. 정보사 대원들 기밀입니다. 하는 거 유행어 될 것 같음 난처하면 기밀입니다. 네. 그거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새끼 염승철. 이 새끼 염승철이야 이제. 저도 이세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야, 너 아직도 형. SSU 김민수도 게스트로 불러주세요. 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안 돼. 김민수. 아, 민수 좋죠. 김민수 슈퍼맨. 네. 일감 좋고. 네, 좋고. 몸 좋고. 네. 올 때 김민수 내 우통 벗고 있더라고. 아, 우통. 민수 미안하다. 이렇게 마지막 댓글까지 또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강철 부대 2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마스터 시청자만을 위한 특별한 베네핏인 군사 N급 기밀. 결정적인 다음화 스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거 은근 재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음화에는 어떤 기밀일지. 네. 아, 또. 근데 처음에 저번에 도원결이 들었을 때 좀 어이없긴 했는데 방송 보니까. 재밌어요. 네, 재밌어. 네. 자. 또 다른 맛. 차야! 이번에도 2급입니다. 좀 서운하긴 한데. 네. 1급은 좀 언제 나올지. 좀 가다 보면 네. 뭐 1.5급부터 뭐,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겠죠. 너희 따위가 네. 어떻게 1급이냐. 같은 거죠. 네,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언더도그 개미티다. 네. 언더도그는 네. 개보다 못하다 아닙니까? 해역해 보세요.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양. 그러니까 약본 거지. 와, 너무 어렵다. 머리 아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약체가 반전을 보여. 그렇지. 것 같아. 그런. 네. 그러면 잠깐만 아까 707 대원 2위로 막 치고 달리고 있었고 맨 뒤에 힘들게 뛰어갔던 친구가 누구였죠?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팀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요. 아 팀요? 네. 네. 잠깐만 SDT 그럼? SDT가 될 수도 있고 전원 탈락한 SAT. SART가 될 수도 있고 SAT 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약체가 활약한다. 다음 화는 뭐 청춘 드라마 한번 나오겠네요. 네. 네. 청춘. 뭐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저도.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박갈량의 강철부대 2 리마스터 3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경애 강철! 굳세게 살다가 깡다구로 사르리라. 차차차